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и особенно приветствую моих дорогих и постоянных подписчиков. 안녕하세요, 여러분. 특히 나의 구독자들, 특별하게 제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꾸준히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고 라이크 해주시고 구독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러시아어 잘 할 수 있도록 재밌는 필요한 단어들 강의를 준비해서 꾸준히 올릴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짐야야 올림피아다 관련되는 강의를 준비했어요. 동계 올림픽 짐야야 올림피아다 또는 짐니 올림피스키에 이그르 관련되는 단어 준비했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반드시 댓글로 해주시고요. 재밌는 댓글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볼까요? 첫 번째 그룹 단어들 준비했어요. Новые слова. 겨울 스포츠 관련되는 단어들입니다. 겨울 스포츠만 아니고요. 동계 올림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류를 여기 썼습니다. 가나다 순서로 러시아 알파벳 순서대로 썼습니다. 읽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비아틀론 비아틀론 밥슬레이 밥슬레이 горнолыжный спорт горнолыжный спорт 외래어는 외우기가 쉽죠. 하지만 외래어 아닌 러시아 단어들 나오면 제가 설명할게요. 산 고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키 러시아 말로 르즈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겹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알파인 산 스키 르즈이죠. 요 그림이죠. 가르나르즈니 스포트 겨울링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겨울링 конькобежный спорт конькобежный спорт 여기도 두 개 단어 붙였죠. 스케이팅 러시아 말로 간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뷔자치 기다 동사 있죠. 간카베즈니 스포트 단어 길어서 강세 그래도 하나입니다. 간카베즈니 간카베즈니 강세 관련되는 강의가 발음 플레이리스트에서 있습니다. 다시 보셔도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르즈나예 드와예 보리에 르즈나예 드와예 보리에 뉴스쿨 스키 무슨 뜻이죠? 스키 여기 나오고요. 숫자 2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스키 선수들은 두 가지 경기합니다. 스피드 스키 포함해서 그래서 스키 점프 같이 붙이는 거죠. 같이 해서 합정 점수를
내서 경기합니다. 다음, 르즈니의 곤키. 스피드 스키, 스피드 곤키. 그 다음에 прыжки на лыжах с трамплина. прыжки на лыжах с трамплина. 점프 러시아말로 прыжки. 이거는 트램플린이에요. 트램플린. 스키 타고 트램플린으로부터 점프한다. 다음 단어 스켈레톤. 스켈레톤. 스노우보딩. 스노우보딩. 피구르네 카타니에. 피구르네 카타니에. 동사 카타짜 아시죠? 카타짜 뭐뭐 타다. 스키 타다, 스케이트 타다, 자동차, 자전거 타다. 피구르네 카타니에.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하케이. 하케이. 쇼트 트랙. 쇼트 트랙. 자, 여기 발음이 에로 합니다. 쇼트 트랙. 다음 페이지 갈게요. 여기는 어떤 단어일까요? 상 관련되는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 말로 награды. награды. 읽어볼게요. золото. золото. золотая медаль. золотая медаль. 여성 단어입니다. серебро. серебро. серебряная медаль. серебряная медаль. бронза. бронза. бронзовая медаль. бронзовая медаль. 네, золотая медаль, серебряная медаль, бронзовая медаль. первое, второе, третье место. место. 우리 자리, 위치 단어도 알지만 여기는 등 뜻이에요. 1, 2, 3 등 의미합니다. первое место, второе место, третье место. чемпион, чемпион. 남자고요. 여자는 чемпионка. чемпионка. чемпион мира. чемпион мира. мир 세계죠. о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о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участник. 처음이 많이 만났을 때 보통 가운데 있는 거 빠지기 합니다. 그래서 트 읽지 마세요. 아시겠죠? 스펠링 있지만 읽지 않습니다. участник. участник. 여기 볼까요? 스포츠맨. 발음이 스가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알파벳 가르칠 때 설명했습니다. 트, 스 읽지 말고 츠로 읽어주세요. 발음입니다. 스포츠맨, 스포츠맨. 자, 좋아요.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단어들 준비했어요. 드루고에, 드루고에. 소치 올림픽, 탈리스만이죠. 탈리스만. 자, 볼게요. 사ревнование, саревнование. Выиграть, выиграть. 동의어죠. 요 두 개 단어가 동의어죠. Победить, победить. Проиграть, проиграть. Счет. 발음이 항상 시로 읽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스 하고 치 만나면 반드시 시 읽어야 되는 거 발음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hot, shot. Наградить, наградить. 우리가 아까 배웠던 단어 награда 배웠죠? 상 뜻이에요. 여기서 발생되는 동사죠. наградить. 올импийская сборная. олимпийская сборная. тим 뜻입니다. тим. прямой эфир 또는 прямая трансляция. прямой эфир, прямая трансляция. Не. 네. 다음 보겠습니다. болеть за команду. 아프다 동사 또 있죠. 하지만 여기는 응원하다. 응원했을 때 자 뜻격이 따라와야 됩니다. болеть за команду, болеть за Корею, болеть за Россию. 러시아 응원하다. 자, 응원할 때 자 전치사 따라와야 되고요. 대격이 옵니다. 응원하는 사람 발렐식, 발렐식. 여기서 발생되는 단어겠죠. 올림피스키 факел, 올림피스키 факел. факел 성화. 올림피스키 талисман, 마스코트. 탈리스만, 탈리스만. лет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лет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лето 여름에서 발생되는 형용사입니다. 복수죠. 형용사 설명 참고하시면 됩니다. Пара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Пара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Открытие олимпиады. Открыть 동사 알죠? Открыть 열다. Open. открытие олимпиады. 중성명사죠. 그리고 закрытие
Олимпиады. Закрытие Олимпиады. Закрыть дата. Чамгида, донгсачо. Не. И чем-то, ярабунанте, чунвихессинида. Кинчанышигетчо. Не. Кресо, роша интернет. Дрогашимен, пошоту дэймнида. Кресо, чашинике. Роша интернет, пошикуё. Мейн 화면으로 얀덱스나 러시아 검색 엔진을 설정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복습 러시아어 공부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라이크 그리고 구독 부탁하겠습니다. Благодарю за внимание.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